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랜차이즈형 복지 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2025년까지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지 완결형 복지 서비스 모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각장애인 서비스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 5만 4천여 명의 복지 서비스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소유하는 지점이 지사를 개발한달까요?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지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거점 기관으로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서비스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시각장애인도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일반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의 문제, 식사의 문제 등등 기본적인 것부터 다른 장애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이동권,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협력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며 지역사회 속 현지 완결형 복지 서비스 실행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